Dođi, Gospodine, nemoj kasniti, oprosti zločine narodu svome. Gospodine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glavarima svećeničkim i starješinama naroda: A što vam se čini? Čovjek neki ima od dva sina. Priđe prvomu i reče: Sinko, hajde danas na posao u vinograd. On odgovori: Neću. No poslije se predomisli i ode. Priđe i drugome, pa mu reče isto tako. A on odgovori: Evo me, gospodaru. I ne ode. Koji od te dvojice izvrši volju očevu? Kažu onaj prvi. Na to će im Isus: Zaista kaže vam, carinici i bludnice pretekoše vas u kraljevstvo Božije. Doista Ivan dođe k vama putem pravednosti i vi mu ne povjerovaste, a carinici mu i bludnice povjerovaše. Vi pak, makar to ne vidjeste, ni kasnije se ne predomisliste da mu povjerujete.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Derim절. 우리는 이 대림 시기에 우리들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탄은 가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축제이기도 합니다. 성탄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 현존하고자 하십니다. 모든 가정의 구성원의 마음 안에 현존하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들을 믿어주십니다. 우리들의 참여를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두드리시고 우리들의 사랑의 활동과 자비의 활동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러한 거룩한 소임은 때때로 어렵게 느껴지고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는 적어도 한 명 정도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규칙적으로 미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심각한 문제,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혹은 물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거 생활을 하거나 어떤 불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거룩한 소임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기를 바라십니다. 항구하고 온유하고 자비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분께 의탁하면서 생활하고 절대 희망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늘 긍정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은 오늘 복음에서도 이 말씀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들 중에 누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고 그래서 우리들 각자가 좀 더 나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각자가 기회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회를 주면서 각자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세리와 창녀들, 예를 들어서 마테오나 자케오나
혹은 창녀, 예를 들어서 마리아 막달레나 등의 사람들은 겸손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응답하고 회개했습니다. 오늘 복음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비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큰아들과 회개한 죄인들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달라고 청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가기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결국 그는 생각을 바꾸어서 포도원으로 일하러 간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에 나중에 순명하면서 일하러 갔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이 비유에서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네, 제가 가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원으로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비교하십니다. 즉, 당시에 사제들이나 백성의 지도자들, 당대의 신앙의 대표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겉으로는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위대한 신앙인들, 위대한 의로운 이들처럼 행세했지만 실제로는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실천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서로 접촉하면서도 그들은 역시 죄인들이었습니다. 다른 형태의 죄인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런 척했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위선적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삶의 구체적인 아주 힘든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가정에 누군가 한 구성원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동생의 남편, 오스트리아의 빅토리아 지역의 주지사였습니다. 물론 그는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모님은 가르멜 수도원의 수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우스트리아 빅토리아 주의 의원이 되었을 때 그는 점차적으로 교회로부터 카톨릭 교회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상의원의 투표가 있을 때마다 특히 거기에서 낙태나 안락사나 동거 혹은 동성 결혼 등등에 관해서 이러한 투표가 있을 때마다 그는 카톨릭 교회를 반대한 투표를 하곤 했습니다. 이런 의결이 나올 때마다 그는 카톨릭 교회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므로서 그는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해 있는 당의 권력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 되어서 그리스도인을 반대한 투표를 기꺼이 하고 교회를 반대했습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자신의 권력과 힘을 유지하고 싶어했고 사회에서 또 자신의 정당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고수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제 여동생인 카롤리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제 여동생은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카톨릭 교회에서 결혼했고 현재 세 명의 조카들이 태어났습니다. 사실 제 여동생에게 있어서 매우 힘든 과정이었고 저희 모든 가정에 매우 힘든, 정말 견디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써 큰 시련이었습니다. 제 여동생은 신문을 읽었는데 남편, 즉 저의 제부가 상의원의 대표가 부대표가 되었고 또 법조문의 위원장이 됨으로써 낙태를 승인하는 법을 제정하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아이, 특히 낙태 8개월 정도 된 아기까지도 낙태할 수 있는 이런 법 승인 내 막바지까지 갔습니다. 그러자 제 여동생은 이것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제부가 속해 있는 그 당의 모든 위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낙태를 승인하는 데까지 거의 승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가족 모두는 이 제부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지금부터 나는 저 사위를 반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희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제부가 저희 집을 방문하면 저희 아버지는 다른 문으로 나가셨습니다. 그 사위를 보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제 여동생 카롤리나는 아주 엄격하게 남편에게 그 낙태법을 제정했을 때 결과는 아주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신들의 가정생활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저희 제부는 끝까지 이 낙태를 승인하는 법을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것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저희 가족 모두는 그가 이 법을 승인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교회는 낙태를 반대합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 아기를 죽이는 행위, 살인 행위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 가정 안에 이러한 모든 스토리는 매우 힘든 스토리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데 호주에서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의 대중의 의견도 아주 놀라웠습니다. 저희 호주의 부총리이며 저의 제부인 그는 마지막 순간에 의견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용감하게 자신은 낙태를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낙태 승인 법에 반대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생명을 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든 가족과 제 여동생과 많은 카톨릭 신자들은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정말 저희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 놀라운 그의 변화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저희 가족 안에서 하나의 시련이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바로 그 악한 글을 주님께서 바꿔놓으셨습니다. 신자들 거룩한 미사에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빕니다. 교만한 사람들, 지나치게 고집스럽고 교만해서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집어삼키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 젊은 제부는 젊은 시절의 카톨릭 신앙을 반대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젊은이는 젊은 시절에 자신의 카톨릭 신앙을 반대했다가 라친거 주기경님에 관한 글을 쓰게 됩니다. 책을 발행합니다. 그는
그는 교회로 되돌아왔습니다. 신앙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신앙 속에서 가톨릭 교회 속에서 위선적인 모습들을 보고 실망을 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이웃에게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온유하고 겸손함으로써 죄인들에게 또 죄를 짓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들의 가정 안에, 가톨릭 가정 안에 무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있다면, 즉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께 이끌어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들, 모든 프란치스칸들과 수도자들, 우리 모두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약한 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필요한 우리들임을 기억합시다. 어떤 누구도 이런 죄와 악 앞에서는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인내와 행위와 온유함을 통해 우리 각자가 우리들의 이데아를 바꾸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한 성탄을 맞이하도록 합시다. 아멘.